김용석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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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 해손반대 김용식 임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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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의 목소리 제발 좀 들어라! 김용석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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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지금 용산에 친일 배국로 윤석열이 있는 대통령실 앞입니다. 오늘 광복회에서 뉴라이트 독립관장 임명 의회도 요직을 전부 뉴라이트로 앉힌 부분에 대해서 광복회 어르신들이 오늘 와가지고 윤석열 몰아내자 윤석열 규탄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며 그 숭고한 뜻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 본연의 역할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어떤 곳입니까?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분노한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건립된 곳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은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그 속에서 피어난 독립운동 역사를 온전히 보존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수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우파, 김구 선생은 좌파라고 갈라치게 하거나 임시정부 역사를 평가절하하며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되었고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 모든 국민은 일본 식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있다고 헌법전문에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 30주년으로 기념하고 대한민국 30년 연호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억지 주장하는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것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정통성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독립기념관의 설립 의의와 그 상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중대한 반민족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독립이 홍자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우리 광복회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반역사적 형태로 규탄하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적각 철회를 요구한다. 현대판 밀정 김영석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정부는 당장 임명을 철회하라. 김영식은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장에서 적각 사퇴하라. 우리 광복회원은 물론 모든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대한민국 106년 8월 13일 광복회 서울특별시 지부장 김대하. 역사회복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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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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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 정신 훼손반대 김영석 임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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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목소리 제발 좀 들으라! 김영석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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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바로 세우자! 김영석은 물러나라!